나 초등학교 때부터 해갖고 그냥 얼마나 고생했어, 엄마. 난그 초등학교 졸업하고도 막, 응? 초등학교 학교 다니면서도 막그 온기 만드는데 흙 날르고 뭐더고 막, 아이고. 엄마 온기 팔러 다니고, 응? 그렇게 고생해놓고서는 뭐 지금 와서 야 악착같이 일만 하려고 그래. 그냥 하지 마, 엄마. 이제 좀 편안히 사셔. 그리고 이제 편하게 살아요.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없고. 아니, 뭐라고 할 사람 없어. 뭐, 응? 엄마, 일안 한다고 뭐라고 해? 응? 누가 뭐, 돈 벌어달라고 뭐라고 그래? 엄마 돈 필요하면 다 알아서 자식들이 해주고, 응? 엄마가 말하기 전에 다 용돈 드리고 다 하잖아, 그냥. 엄마가 착하게 살았으니 여기지. 그러니까 착하게 안 살았으면 니들이 더겠냐? 아니야. 그래도 엄마가 우리는 살아오면서 엄마가 진짜 고생했다는 것을 다 알잖아. 응? 그래 뭐 할머니한테 그렇게 막 시집살이 막 아이고 말도 못하게 당하고 그런 거다 알잖아. 응? 그래도 할머니가 나 초등학교 6학년 때 돌아가셨지만 엄마한테 진짜 심하게 했잖아. 응? 근데 뭔그 그렇게 막 하고 했는데 좀 인자는 먹고 살만 하잖아. 그냥 편안히 좀 계셔. 그리고 봐봐, 자식들 이렇게 와갖고 막 같이 식구들끼리 모여서 막 삼겹살 구워 먹고 뭐더고 막 얼마나 좋아. 응? 나는 엄마가 오래오래 사셨으면 좋겠어. 그냥 아프지, 그뭐 아픈 건 어쩔 수 없어. 없지만 그래도 그냥 좀 오래오래 그냥 우리 곁에 있었으면 좋겠어. 그러니까 약 같은 거좀 드시고, 응? 꼬박꼬박 드셔, 엄마. 아프면 무서워하는 데 가서 지금은 이제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. 내가 그렇게 안 해. 그럼 나오고 살면 되지. 엄마 거기 안 보내. 딸들 보낸다고. 아, 아들이 내가 안 보낸다는데 치과인 것들이. 응? 막내 치과인 것이 뭔디? 응? 아니, 아들이 안 보낸다는데. 믿고 관리하실 수 있게 해드립니다. 그래, 안 그래, 엄마? 높은 기술력과 오랜 노하우로 응? 정성을 다해 모시겠습니다. 드림과 마를 대림역 엄마. 8번 종로상가역 14번 강남고속도로 걱정하지 마. 바로 앞에 있습니다. 내가 안 보내. 그냥 우리하고 같이 살면 되지. 알았죠? 니네가 산다고 하냐? 어, 산다. 여보, 당신 엄마 모시고 같이 살 거지? 응? 아, 대답으로 해야지. 안 살아? 응? 어? 엄마가 물어보잖아. 아니, 이제 다 데리고 살래? 엄마 물어보잖아, 지금. 아니, 엄마가 물어보는데. 네가 나 데리고 살래? 그러잖아. 그 뭐라고 대답해? 네. 이렇게 살 자신이 없는 게 봐봐, 엄마 이상한 말 하잖아.
걱정하지 말라고 뭐 데리고 한다고 얘기를 해야지 이 사람아. 응? 어떤 며느리가 시험에 들고 득들었다 들고 산다 며느리가 우리가 있어. 이 사람은 그렇게 하고도 남아. 들고 산다고 하다가 제대로 수발 못하고 지대로 못 들고 살면 나가서 죽여야지. 걱정하지 마요.